계속해서 이 바울 시리즈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특히 요 근래에는 바울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이야기, 주후 45년에 여기 이제 도표를 이제 보시지만 여기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이제 도착해서 이제 이분이 사역을 시작하는 게 45년이지요. 우리 다 아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러면서 이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이분이 이런 사역자 되기 위해서 항상 준비된 예비된 동역자들을 바울에게 주셨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분이 바나바였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누구였어요? 대표적으로 시므온이었죠. 예. 다 이렇게 준비된 분들을 보내주셨어요. 이런 모든 걸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패턴의 일들이 일어나야만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사용하시는 분이라면은 이런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을 항상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내 삶 속에서 이것을 대입하는 이런 연습을 자꾸 하세요. 특히 바울 같은 분은 이런 도움을 받는 일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라는 그 교회도 또 도우미로 이제 됐고 그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사로 계셨던 시므온 이분들이 우리에게 또는 바울에게 하셨던 이야기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가게 됐어요. 주 46년에서 48년.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갈 때 우리 다 알다시피 여기 안디옥에서 1차 선교 여행은 알다시피 이렇게 갔잖아요. 1차 선교 여행은 이제 2차 선교 여행은 이분이 어떻게 이제 가려고 했냐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봤지만 이분이 바나바에게 부탁 말했죠. 우리 2차 선교 여행 갑시다. 그러니까 바나바도 그래 갑시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마가나 안데로가. 그래서 심한 서로의 그 다툼이 있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 잊지 마세요.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 순서들을. 다툼이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다툼을 이분들의 약한 부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바나바의 사역이 이제는 거의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이제 뜻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과의 이제 동역 사역은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런 다툼이라는 이런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수님의 창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은요. 예. 이게 이제 이 신학에서 알메니언주의와 칼빈주의의 차이점이에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알메니언주의자들은 이분들이 이렇게 다퉜기 때문에 헤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예정론자적인 측면에서는 헤어지기 위해서 다투게 했다 이렇게 보는 이 보는 시각이에요. 근데 이 두 시각이 다 필요하지만 어떤 게 지배적인 시각이 헤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다투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물을 이런 방법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 나에게 또 뭘 보여주시려고 이런 걸 주시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게.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다툼으로 해서 이제 갈라지고는 성서에 보면은 이 바나바의 사역이 거기에서 기록이 안 됐어요. 그 후부터 둘이 이제 갈라지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에 갔다 그 말 딱 끝내고는 그 다음에 바나바의 이야기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없어요. 그러면 바나바가 나빠서냐? 아니에요. 바나바도 훌륭한 분이시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에게 바울 사역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 그 사역으로 이제 주님께서 그만해도 된다, 됐다. 바나바는 요만큼 하고 이제는 바울 사역에 우리가 앞으로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울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글을 쓰게 한 거예요. 예. 바나바 사역은 숨겨놓고.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누구를 데리고 2차 여행을 떠났어요? 실라를 데리고. 우리 다 알죠? 알아도 다 적어놓으세요. 이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제 머릿속에 다 남고 나중에 본인이 노트를 다시 봐도 그게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져요. 근데 아는데 안 적어놓으면은 그게 잊어버려요. 사람은 잊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요, 평생을 항상 적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적는 연습을 평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나이에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적는 사람과 안 적는 사람은 차이가 커요. 예. 자, 그렇게 해서 헤어지고는 2차 여행을 가는 거예요. 자, 2차 여행을 갈 때 바나바는 어디로 갔어요? 요 구브로로 가고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여기에서 예전에 다녔던 이 동네 갈라디아, 남갈라디아 지방, 비두기아 지방 여기를 이렇게 해서 자기 고향인 여기 다소 지방 여기요. 예. 길리기아라고 그러죠. 길리기아. 실리시아 그래. 여기 요 동네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분이 어디를 갔냐면 성서에는요. 아시아로 갔다라는 아시아 쪽 갔다 그 말만 있지. 아시아에 일곱 교회를 개척했다 요 말은 없어요. 요 꼭 적어 놓으세요. 꼭 적어 놓으세요. 여기 보면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2차 여행 때 이쪽으로 이 동네로 해서 아시아에 갔다가 뭐냐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마게도니아 비전을 봤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런 말이 딱 써 있어요. 이제 보면 아 아시아에 갔구나. 그런데 아시아에서 일곱 개의 교회를 세웠다 요 말은 없어요. 바울이 그 일곱 교회를 세웠다 요 말은 없지만 나중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그건 좀 이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우리 알다시피 이 요한이 요한 계시록을 주 95년에 쓰실 때 계시록 2장과 3절에 보면 아시아의 일곱 교회 이름을 쫙 써놨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바울이 일곱 교회를 순서대로 개척했다는 이야기는 2차 여행 때 했지만 그걸 일곱 교회 이야기를 안 해놨어요. 그냥 아시아에서 있었다. 거기 갔다라는 이야기만 했어요. 예.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시아에 대표적으로 일곱 교회가 있었다. 바울이 개척한. 그래서 이제 다 알지만 또 적으세요. 그 일곱 교회 순서대로 아셔야 돼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여기거든요.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무슨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기아 교회, 그러죠? 이 라오디기아는 쌍둥이 도시에 뭐냐면 라오디기아 하면은 라오디기아와 골로세와 쌍둥이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골로세 하면은요 라오디기아예요. 그렇게 꼭 아셔야 돼요. 또는 라오디기아 하면은 골로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여덟 교회 같지만 마지막 두 교회는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도 라오디기아 사람들과 이 편지를 서로 나눠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일곱 교회를 순서대로 항상 머릿속에 두세요.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실 때 보면은 이 일곱 교회 중에서 두 교회에게 편지를 하셨어요. 바울이. 그리고는 나머지 다섯 교회가 또 있어요. 지금 바울이 전체적인 바울 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첫째 순서대로 보시면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는 첫 번째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했어요. 49년에.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했어요. 51년에. 세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했어요. 55년에. 네 번째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했어요. 57년에. 그리고는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빌립보에 있는 교회. 이제 이분은 여기 옥중서신에, 옥중에 계셨을 때, 1차 로마 감옥에 계셨을 때, 60에서 62년이 빌립보에. 그리고는 여섯 번째로 옥중서신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 여기 아시아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똑같이 무슨 교회예요? 골로새에 했어요. 골로새에 했다는 것은 어디에 했다는 거예요? 라오디기아에 했다는 소리. 그렇기 때문에 요 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에 바울이 집중적으로 편지한 두 교회가 있어요. 뭐예요?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기아 교회. 예. 그런 걸 보면은 아시아의 일곱 교회 이름이 순서적으로는 안 나오지만 그 중에 마지막 라오디기아 교회가 있고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바울이 이렇게 특히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개척하시고는 이분이 뭘 하셨냐면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이분이 그리고는 이 지도자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는 사람들 항상 바울의 선교 스타일을 우리가 모범으로 따라요. 그래서 바울은 특히 요 3차 여행 때 어떻게 했어요? 3차 여행 때 요 2년 동안 무슨 서원이에요? 두라노 서원이죠. 두라노 서원이에요. 예, 신학교예요. 이 두라노 서원을 만들어가지고 요 주로 아시아의 일곱 교회, 아시아 교회 일곱 교회 지도자들을 모셔다가 약 한 100여 명 정도 이제 2년 동안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성령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이 지도자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그 중에 한 100여 명 중에서 한 30여 명을 어디로 보냈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 30여 명을 여기 로마로 보낸 거예요. 로마로. 여기 로마로요. 30여 명을 우리 알다시피요. 그리고는 한 나머지 한 70여 명은 어디다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냥 본교회로 보내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원칙이 저에게도 항상 적용이 돼요. 저는 주님께서 이게 이 말씀 가르치는 일과 국내외 그리고 선교사들 훈련시키는 일과 목회자들 훈련시키는 일을 한 30여 년을 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저는 교회 운영하는 건 잘 못해요. 그게 제 사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자의 사명보다는 그 외 다른 사명을 주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바울도 목회자는 아니었죠. 네. 자, 이런 그 한글 보면은 바울이요, 이분이 일곱 교회를 세우시고 일곱 교회를 세우시고 물리적으로 세우시고 지도자들 훈련시키고 순교 이제 당했어요. 68년에.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질문 던지는 게 있어요. 이 바울이 이 일곱 교회를 개척을 하셨지만 이분이 나중에 요한에게 보여줬을 때, 이게 지금 약 한 30년 후예요. 약 한 30년 후에 요한에게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보여줬을 때 그 아시아의 일곱 교회의 영적 상태들을 쭉 설명한 것이 우리 계시록 2장과 3장에 그 안에 자세하게 이 일곱 교회가 어떤 영적 상태라는 것을. 그런데 바울이 개척하셨을 때 그리고 지도자들을 훈련시켰을 때 요한이 본 이 일곱 교회의 영적 상태를 알았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바울이. 그러면 저는 보기에 바울이 알았어요? 예? 알았어요? 아니에요. 바울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도 어느 정도까지의 시각을 주고 그 이상은 또 안 주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한에게 이 일곱 교회를 딱 주셨을 때 요한이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죠. 예. 요한이 이 메시지를 받았는데 요한도 그 메시지를 받았지만 일곱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받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내가 볼 때는 요한도 메시지만 받았지 그 안에 내용을 적기만 했지 그 안에 있는 영적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내 생각엔 요한도 몰랐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건 우리에게도 이게 다 적용이 돼요. 그런데 우리 다니엘서 12장에 보시면 이 모든 하나님의 예언들은 마지막 때까지 덮어놔라 그랬어요. 다니엘서도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 나머지 한 2000년 가까이 교회 시대에 다니엘서도 해석을 못했어요. 특히 요한 계시록도 해석을 못했어요. 성령님이 그 2000년 교회 시대에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신부들이나 어떤 사람이라도 요한 계시록을 해석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네. 그래서 칼빈도 주석을 쓰질 못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그 숨겨진 그 내용을 2000년 교회 시대에 크리스천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나 신부들이 그 안에 숨겨진 아시아의 일곱 교회의 그 신비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 신학자들 사이에서 또는 목회자들 사이에서 요한 계시록을 내가 이제 깨달았다 하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기 한 분들이 꽤 있어요. 예, 특히
미국 쪽에 있는 분들, 캐나다 쪽에 있는 분들, 이 백인들 사회에서. 그러다가 이제 요 근래 와서는 뭐 다른 나라도 그렇고, 아, 우리 한국에도 6.25 이후부터 한국의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서 또는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것을 서양 사람들이 해놓은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또 깨달았다 하면서 한 분들이 계시록 강연한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제가 지금 오늘날 입장에서 오늘날 이렇게 내가 보면은 다들 제대로 그 당시에 이제 이것을 깨달았지만 오늘날 입장에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은 부분적으로 깨달으셨구나, 부분적이구나. 다들 부분적이.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라도 다른 나라에 대개 보면 제가 볼 때는 다 부분적으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깨달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분들의 깨달음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그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대한 해석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도대체 뭐냐? 그래가지고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기독교인들 중에 두 그룹이 해석을 두 가지로 대별을 해서 해석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다 우리 아미 식구들은 다 공부했어요. 근데 이런 기초 공부가 있어야지만 제가 오늘 설명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외부로 공부하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바에 들어와서 기초 공부를 하셔야 돼. 자, 기초 공부가 뭐였어요? 첫째는 세대주의자들,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일곱 교회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어떻게 해석했어요? 이 일곱 교회가 세대적으로 특성을 가지는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가 1세기부터 시작해서 교회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 종말까지의 일곱 가지의 시대별로 나누는 일을 일곱 교회가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자도 그래서 세대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적으세요. 어떻게 해석했냐면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는 주 30년 예루살렘 교회 시작해서부터 100년까지의 교회 모습을 에베소 교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 사람들은요.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이 핍박받는 교회인데 100년부터 시작해서 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거예요.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이 기간을 서머나 교회다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는 기독교 공인 후에 590년 첫 교황이 나타난 때까지의 교회다. 이 버가모 교회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첫 교황이 나타나서부터 첫 동서교회가 분리된 때 1054년까지의 교회다. 동서교회라는 것은 로마 가톨릭이 서방교회고 정교회가 동방교회거든요. 이 두 교회가 완전히 옛날부터 갈라져 있었지만 완전히 신학적으로 갈라진 게 그때예요. 언제예요? 54년이에요. 사대교회는 그 1054년 갈라진 이때부터 이제 중세시대부터 종교개혁까지 1517년까지의 교회다. 이게 사대교회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건 좋은 교회죠. 종교개혁이 일어나서부터 선교운동이 활발하게 막 시작이 되는 시작되었던 1900년, 그러니까 20세기
이제 들어오는 1900년까지의 교회를 필라델피아 교회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라오디키아 교회는 1900년부터 이제 소위 신신학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선교운동도 많이 일어났지만 신신학이 대두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오늘날까지 이 소위 이 종교다원주의, WCC, 기타 등등이 이 소위 적그리스도 세력의 교회 안에 있었던, 그래서 교회들을 미지근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라오디기아 시대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일곱 개로 나누는 이런 팀들을 누구라고 그래요? 세대주의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가르침이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전 세계에 복음주의자들 속에서 이 진보 세력이나 소위 이 다원주의자들은 이런 거 안 믿어요. 안 믿지만 복음주의자들인데도 요 일곱 가지 나누는 거, 세대별로 나누는 이 사상은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아요. 선교지에 가도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면 이분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말하는구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컨대 이 시대는 라오디기아 시대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분이 있으면 이분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아니다, 기다 막 싸움하면 안 돼요. 그렇게 또 열을 내고 싸움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단이야. 뭐 한국 사람들은 껏뜨가면 자기하고 다르면 다 이단이라고 그 까부는 거예요. 함부로 남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게 우리 코리안들이 이런 짓 해요. 예. 나중에 주님한테 가서 엄청 매를 맞을 사람들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 말만 하면 열을 내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는 절대로 남을 함부로 이단이란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겸손해야 돼. 지가 뭘 안다고, 조금 안다고 남을 이단이다. 이단, 정단, 이건 잣대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건 뭐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자기네 가르침과 좀 다르다고 다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 그게 얼마나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인지 몰라요. 특히 우리 민족 사이에 이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스피릿을 가지고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들이 현지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네와 다르면 다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선교지가 시끄러워요. 한국인들이 선교는 많이 하지만 이런 독소들을 또 선교지에다 많이 뿌려놨어요. 제가 이렇게 선교지에 나가서 이제 가르치다 보면 이것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혼돈스럽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자, 첫 번째가 세대주의적 해석하는 거예요, 일곱 교회를. 두 번째 해석은 뭐였어요? 두 번째 해석은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나, 저는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무천년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다 복음주의 사람들이에요. 예.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 일곱 교회를 설명하냐면, 일곱 교회는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족속이나 어느 언어 그룹이나 교회들이 있는데 그 안에 항상 이런 일곱 가지의 교회들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해요.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족속이나 민족이나 언어 안에 이런 일곱 가지의 교회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곱 가지의 교회는 어딜 가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있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있고,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선교하다 보면 그 나라에도 다 일곱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사상을 가지면 어디 가나 내가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게 다 있구나. 우리나라에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황 목사님은 이 둘 중에 어느 걸 택합니까? 그러면 분명히 두 번째죠. 예, 두 번째를 택하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죠. 융합신학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이것 때문에 주님과 이렇게 대화를 해요. 주님, 이 세대주의자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일부에서는 세대주의자들, 저 사람들 이단이다. 그래갖고 막 또 떠드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 무천년주의자들 중에서 일부 무천년주의자들이 그래요. 예. 이건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이건 눈이, 시각이 너무나 적은 사람들이. 크신 하나님이 지금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세대주의자들을 엄청 사용을 많이 하세요. 마지막 추수 때 이 세대주의 사람들이 제일 앞장서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분들이. 그리고 우리 입에 오르내리는 유명한 목사님들, 신학자들, 세대주의자들이 엄청 많아요. 예. 그리고 이 선진국에 가도요, 이 세대주의 사람들이 깨끗한 사람도 많고 괜찮은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D.L. 무디 같은 사람도 다 세대주의 사람들이. 예.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해요. 엄청 많아요. 오늘날도 세계 선교 그룹 중에서 이 세대주의를 가르치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단이라고 말하면 그 어리석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 이 세계를 몰라서 그래. 하나님의 크심을. 나와 좀 다르다 그래서. 나도 세대주의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을 저는 존경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의 그 장점도 있지만 제 시각으로 볼 때 요 분들은 요것은 좀 잘못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 나도 내 자신이 100% 똑바로 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는 주님이 주신 한계 속에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배울 건 배워야 되고 배우지 않을 건 배우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온전한 신학자가 하나도 없어요. 온전한 교리가 하나도 없어요. 예. 항상 제가 강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융합신학 사상을 가지면은 세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내가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내가 알고 있는 사상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더 발전시키는 일을 하는 그러한 사상을 융합사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단순적인 비빔밥 사상이 아니에요. 장점들만 골라가지고, 그러니까 세대주의의 해석, 일곱 세대의 해석을 참고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왜냐하면 그 원칙도 무시하면 안 돼요. 실제로 교회 역사에서 보면 그분들이 보는 일곱 가지의 원칙이 맞을 때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보면 다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예. 미국에서 보면 뭐 인류 대학을 나오고 뭐 세상 학문도 많이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고 교수 생활하다가 목사가 돼가지고 또 신학 박사 되고 이런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나보다도 더 똑똑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런 생각을 할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이렇게 연습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학문적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놀라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아, 이분이 그런데 이쪽은 왜 보지 못하지? 더 안타까운 부분이 또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저런 사람들도 있는데 황 목사, 당신도 마찬가지다 하는 게 성령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너도 네가 아는 게 요거고 모르는 게 또 여기 있다. 우리 아미 식구들이요. 똑같아. 그러니까 항상 그런 스피릿을 가지고 계셔야 돼. 아멘? 에이, 그 스피릿 갖고 있어야 돼. 예.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자칫하면 저 교만해지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비세대주의적 해석을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가 보는 해석
방법이에요. 자, 이 해석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요, 제목을 좀 바꿔서요, 일곱 개의 도시들이에요. 교회가 아니고 일곱 도시들을 상대로 해서 바울이 편지를 했어요. 그래서요, 요 일곱 도시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 이 부분을 우리 한번 잠깐 봐요. 우리가 평소에 이 일곱 교회를 제가 계시록 2장 3절 강의할 때 엄청나게 길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기본 지식들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공통점이 뭐냐면 첫째, 이 일곱 도시들은 이방 도시들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도시들이 아니에요. 요 이방 도시들이, 다시 말하면요, 아하, 이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가는구나,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안 가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이방 도시들이, 그게 특징 중에 하나고, 두 번째 특징은 요 이방 도시들이 아주 세속화되어 있는 이방 도시들이, 일곱 교회의 위치를 보면 이게 뭐냐면 그 일곱 도시에 바벨론 성전이 항상 있었어요. 바벨론 성전이 있었고, 두 번째는 로마 황제를 숭상하는 또 성전이 있었어요, 이 도시 안에. 세 번째는 꼭 유대인 회당이 꼭 있었어요, 이 일곱 도시 안에. 그 안에다가 바울이 지금 교회를 하나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만들어놓은 이 교회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에요. 예. 비주류들이 다니는 곳이에요, 이 도시 안에. 이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 세상 안에 기독교인들은 이 소수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소수는 나머지는 다 이런 것들로 꽉 차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도시의 특징들이, 일곱 개 도시의 특징들. 그 다음에요, 일곱 개 교회들의 특색들을 좀 봐요. 일곱 개 교회들이, 이제는 교회들이에요. 일곱 개 교회들의 특색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다 공부한 것지만 다시 보세요. 첫 번째는 칭찬만 받은 교회들이 있어요. 일곱 교회들 중에서 두 교회가 그래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칭찬만 받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 그룹은 뭐냐면 칭찬과 꾸중을 함께 받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칭찬과 꾸중을 함께 받은 교회들이 세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꾸중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꾸중만 두 개가 있어요. 4대 교회, 라오디기아 교회예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왜 이렇게 요한에게 보여주셨나? 그러면은, 아하, 앞으로 이 교회 시대에, 앞으로 이 교회 시대에, 이런 일곱 가지의 교회들이 어느 나라나, 어느 그룹이나 상존할 것을 항상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표. 예표란 단어는 영어로는 타이프라고 그래요. 타이프. 로마서 5장 14절에 이런 단어를 썼어요. 타이프. 예표. 한국말로는 예표라. 그렇게 됐어요. 또는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번복이로 보여주세요.
영어로는 example이라고 그래. 본보기란 단어를 써요. 고린도 전서 10장 6절에 이 단어를 썼어요. 본보기, example. 또는 그림자들이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림자라는 것은 진짜 실체는 여기 있고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모형이라는 단어 썼다. 모형은 영어로는 copy 그래요. 그림자는 shadow죠. copy라고 그래서요. 우리가 지락스 copy 머신에 원형을 집어넣고는 copy가 나오잖아요. copy 머신 똑같고 copy.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런 단어를 성서에서 썼어요. 다시 말하면 그 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이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특색을 가지고서 있는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왜 요한에게 보여주셨나? 이것은 앞으로 있을 교회 시대에 이런 스타일의 교회들이 상존할 것을 각 나라에 예표로 본보기로 그림자로 그 다음에 뭐예요? 모형으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서는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항상 미리미리 보여주세요. 성서는. 근데 신기하게 요한이 이것을 지금 딱 봤는데 내가 한번 질문 던질게요. 일곱 개를 봤는데 이분이 이걸 쫙 일곱 개 내용을 쫙 보고 적었는데 예수님이 다 보여주셔서 요한이 이 뜻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요한도 그 뜻을 몰랐던 것 같아요. 뜻을 몰랐어요. 그냥 적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도 요한 계시록의 그 뜻을 몰랐어요. 적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요한이 적어놓고는 다니엘서 12장도 마찬가지지만 눈을 감겨버렸어요. 저것만 놓고 교회들이 그 안에 내용을 못하도록 눈을 감겨버렸어요. 뚜껑을 닫아버렸어요. 그 뚜껑이 언제까지 닫혔어요? 20세기까지 닫혀놨는데 20세기 와가지고 뚜껑을 열어서 지금 보는데 해석이 각각인 거예요. 해석이. 예. 열어놨는데도 그러다가 100년이 흐른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오늘날까지 와서 딱 보니까 이제 그게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오늘날 21세기 와서 저도 오늘날 와서 이런 것을 항상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다가 저에게도 이것이 이제 보여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이 이 두 짐승은 계시록 13장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계시록 13장의 두 짐승은 재림 직전에 요한이 미리 본 거거든. 두 짐승이 있는데 이제 다음에 내가 언제 시간이 있을 때는 더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오늘은 그냥 아웃라인만 하세요. 첫 번째 짐승은 생기기를 표범처럼 생겼다고 표범처럼. 그래가지고 뿔이 머리가 몇 개예요? 일곱 머리가 일곱 개고 뿔이 열 개 달린 이런 짐승이에요. 예, 이런 짐승을 보여줬는데 이 짐승을 제가 뭐라고 해석했어요? 이 짐승을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교육적, 적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해석을 했어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그 다음에 사회적, 교육적,
즉 그리스도다. 여기 자세한 것은 제가 이제 때가 되면 아주 아주 자세하게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 짐승을 딱 보여주는데 두 번째 짐승은 이 두 번째 짐승은 어떻게 생겼냐면 머리가 하나고 뿔이 두 개인 거예요. 항상 이제 기억하세요. 머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머리는 사상이에요. 사상, 이 thought 또는 우리가 ism 무슨 ism 이런 머리. 이 뿔은 뭐냐면 뿔은 뭐겠어요? 이거 성서에서는 항상 이건 권세, power 이렇게 항상 해석하시면 돼요. 머리는 사상이고 뿔은 권세다. 여기 똑같이 보면은 두 번째 짐승은 생긴 게 양처럼 양이야, 양. 어린 양이. 어린 양이. 저쪽은 뭐예요? 표범처럼 생겼고 두 번째는 어린 양처럼 생겼는데 머리는 하나고 사상은 한 사상에. 그런데 권세가 뿔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이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인데 말은 용같이 말하더라 그랬어요. 요거 잊지 마세요. 용같이 말하더라. 그러니까 어린 양 하면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처럼 생겼는데 뿔이 두 개야. 권력이 두 개인데 말은 용같이 말하더라. 용은 누구예요? 사탄이. 사탄의 말을 하더라. 이렇게 이런 동물이에요. 두 번째 짐승이. 예.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구별이 됩니까? 자,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요 두 번째 짐승이 뭐냐면 요 종교적 적 그리스도예요. 종교적 적 그리스도예요. 요 두 번째 짐승이. 그래서 요 두 번째 짐승이 머리가 하나인데 요 머리가 누구냐? 요게 바티칸 교황이고 그 다음에 뿔이 두 개가 있는데 한 뿔은 예수회고 한 뿔은 WCC인 거예요. 그러니까 WCC도 누구의 지배하에 있어요? 교황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짐승이다. 이렇게 우선 알고만 계세요. 됐어요? 알고만 계세요. 자세한 것은 계속해서 이제 때가 되면 제가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이 일곱 교회가 교회 시대에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쭉 있어서 왔어요? 칭찬받는 교회도 있었고 두 개, 칭찬과 꾸중을 받는 교회들도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주 꾸중을 받는 교회도 쭉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두 짐승 시대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기 직전에는 이 일곱 교회가 두 번째 짐승이 주로 다스리는 교회로 이제 변모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보시지만 특히 일곱 교회 중에서 다섯 교회가 이 짐승 그룹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다섯 교회가. 이 다섯 교회가 처음에 아주 꾸중받는 교회가 뭐였어요? 꾸중만 받는 게 라오디게아하고 뭐예요?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이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거의 영적으로 죽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건 자세하게 우리가 예전에 다 공부했어요. 이런 교회들이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이 짐승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숨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칭찬과 꾸중받는 교회가
무슨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 두 교회들은 칭찬도 받았고 꾸중도 받은 교회. 예.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도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요. 근데 이런 것 중에 다가 아니고 일부가 두 짐승 속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칭찬받는 교회가 뭐예요?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베. 이 두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예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조그마하면서 핍박받았던 교회고, 이 빌라델베 교회는 조그마하면서 큰 능력을 가졌던 교회예요. 그리고는 이 두 교회는 특색이 뭐냐면 면류관이 있는 교회예요. 이 두 교회는 이 둘째 짐승에 속해 있겠어요? 안 속해 있겠어요? 안 속해 있는 거고. 예.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2차 여행 때 일곱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이분이 일곱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을 보았겠어요? 못 봤겠어요? 못 봤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 시대에, 교회 시대란 건 지금 초림에서 재림까지 이 교회 2000년 시대에 이런 것을 디자인하신 거예요. 요한도 실제로 봤지만 이 큰 그림을 자기가 적었지만 그 안에 내용을 소화는 못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소화하면 안 돼. 2000년 전에 이거 다 알고 있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 이제 주님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재림 전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지금 깨닫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에 웹에 들어가 놓으면 이거 뭐 설명하는 사람, 이 첫 번째 짐승이 뭐고 두 번째 짐승이 뭐고 복잡하게 뭐 내가 이렇게 가끔 보면요, 제가 볼 때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혼돈시키고 있는 거예요. 혼돈시키고 있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그래서 함부로 자꾸 웹에 들어가 유튜버서 열심히 하지 마세요. 혼돈스러워요. 그래서 딴소리에 쓸 때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여기 서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실 내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저것 비빔밥처럼 배워가지고 혼자만 알고 있으면 그랬지만 셀 때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을 순수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 내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의 질문이 있어요. 우리의 질문이, 자, 심각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만유를 다스리는 권한을 내가 다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만유를, 뭐 이 지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예수님 두 번째 질문이, 예수님이 사탄에게 이 세상의 왕으로 임명을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교회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교회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탄의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에 모이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것도 교회라는 것이 이 세상에
예? 아까 제가 봤죠. 우리 거기 보다 보면 바벨론 신이 많고 또 뭐예요? 로마 황제를 섬기는 성전도 많고 또 뭐예요? 유대 회당도 있고 거기에 조그마한 교회를 하나 세운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교회라는 교회가 이 세상 것들에 묻혀가지고 조그마한 그룹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없어요. 그렇게 조그마한 그룹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를 보시면서 우리가 이게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조그마한 교회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인가요?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그 머리 되는 예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에게 보여준 일곱 교회를 딱 보면은 예수님을 잘 섬기는 그룹은 조그만 두 교회밖에 없어. 무슨 교회예요? 서문화 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 그것도 조그만 교회들이. 적은 능력을 가진. 이렇게 디자인하신 게 이게 우리 질문인 거예요. 왜 교회인데 나머지 다섯 교회들은 이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교장 선생님을 그렇게 존경하지 않는 그룹들이. 근데 그 그룹들이 머저리티에 예.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니까. 예? 근데 이것을 요한에게 적어라 그래서 요한이 적어놨지만 요한도 그 뜻을 잘 모르신 거예요. 근데 요한이 적어놓은 대로 2000년 교회 시대에 보니까 교회 시대가 그렇게 되어 왔던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도 그 모습이었고 정교회도 그렇고 개신교들 다 보면은 그런 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안에 진짜들은 소수인 거예요. 진짜란 건 뭐냐면 창조 목적대로 사는 사람들, 우상 섬기지 않는 사람들, 교장 선생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은 소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우리가 창조 목적 학교라고 그랬잖아요. 이 창조 목적 학교 안에 교인들이라는 건 뭐예요? 학생들의 창조 목적을 공부하러 온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 중에서도 교장 선생님을 아주 잘 따르고 순종하는 학생도 있냐면은 적당히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학생은 아예 배척하는 교장 선생님을 하는 이런 그룹들이 있다는 것을 일곱 교회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두 번째 짐승을 딱 보니까 세상에 로마 카톨릭 교황 밑에 예수회가 있고 그 다음에 WCC는 뭡니까? 정교회, 개신교회, 뭐 루터교, 개혁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다 들어있는 거예요. WCC 안에. 그러면서 소수만 이것이 아니다라고 외치는 이렇게 돼버린 게 오늘날. 그러니까요. 아하, 이렇게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두 짐승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두 짐승에서. 그러니까 이런 때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터인데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정론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두 짐승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짐승은 엄청난 파워를 가진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교육적 짐승인데 이건 나중에 제가 때가 되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성서에 보면 기가 막히게 두 번째 짐승과 첫 번째 짐승에서 보면 요한에게 설명했어요. 어느 짐승이 더 센가? 그랬어요.
성서에서 보면 거기 딱 설명했어요. 뭐냐면 이 두 번째 짐승이 이제 13장 11절부터 쭉 18절까지 보는데 거기에 이제 666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요. 내가 때가 되면 다 설명을 할 거예요. 이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보다 더 강한 놈이에요. 더 영향력이 있고 파워가 있는 놈이.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짐승 말을 잘 들어라 명령을 내리는 그룹이 그 짐승이 두 번째 짐승이.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짐승이 엄청 파워를 가진 짐승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짐승이 큰 성 바벨론이다 그랬어요. 큰 성 바벨론. 음녀다 그랬어요. 음녀. 그러니까 진짜 남편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음녀라는 게. 예.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게. 이러면서 계시록 18장 2절에 그랬어요. 그 큰 성 바벨론이 뭐냐? 귀신 단지들이 모여 있는 귀신의 처소다 그랬어요. 귀신의 처소다. 그러니까요, 이 다원주의를 이야기하고 WCC니 이건 예수회니 바티칸이니 이 그룹들이 무슨 처소요? 귀신의 처소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93년 반이 딱 끝나면 주님의 때가 되면 이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처소들, 음녀들을 어디다 집어넣느냐? 그 음녀들과 그 따르는 모든 자들을 불못에 직접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계시록 19장 20절에 지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예 불못으로 그냥 디렉 던져버리는 거예요. 불못으로. 계시록 19장 20절에. 자, 오늘 제가 이런 설교를 왜 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아시아 일곱 교회, 지금 바울이 개척한 이 교회가, 바울은 몰랐지만 이렇게 개척해놓고 이 교회의 신비를 요한에게 가르쳐 주시고는, 그리고는 요한도 의미를 모르고 받아 적기만 했는데 교회 시대에 2000년 동안 이 신비가 그대로 오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는 이 신비를 통해서 이 교회가 부패해질 것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부패한 모습을 볼 때 내가 코앞에 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신비들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지금 한눈으로 보는 큰 그림을 지금 보고 있는 자들이에요. 최소한 저는 그래요. 저는 이 큰 그림을 제가 눈으로 딱 봤어요. 제가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그림을 보라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데, 그, 봐서 어떠겠다는 거요? 예? 문제는 여기에요. 봐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내 머리를 더 기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니요. 만약에 머리만 기쁘게 되면은 나중에 주님한테 욕먹어요. 왜? 너 몰랐던 것이 낫다. 알았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감람산 설교에서 말씀하셨어요. 깨어라! 왜? 복음의 산고가 반드시 일어날 거다. 지금 이게 복음의 산고 아닙니까? 이 복음의 산고가 반드시 일어날 터인데 그때 지혜로운 자는 깨어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라! 예수님이 딱 그랬어요. 그리고 잘 견뎌라! 요 세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요 말씀을 24장 1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것을 믿기에 이것을 순종하려고 이 교회를 개척했고
이 교회에 주님이 보내주신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저는 전하고 전하는 것만이고 제가 30년을 이 몸을 던져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도 있는 그 자리에서 여기에 참여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면류관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안 해도 괜찮아요. 참여를 어떡합니까, 황 목사님? 이 선교 헌금을 계속 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낸 헌금이요, 한 푼도 딴 데 안 써요. 제 봉급에도 안 써요. 제 생활비도 여기서 안 해요. 어딜 가요? 다 선교지 나거나 선교와 이 일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못해가지고요. 거기에 참여하시라는 거예요. 안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요, 기도로 참여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라, 지혜로운 자. 예. 그게 복 있는 자예요. 맨날 앉아서 유튜브만 들여다보고 앉아있고, 이 재미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벗어나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걸 하려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을 디지털로 보내고, 전화하고, 했니? 안 했니? 노트 정리하니? 안 하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나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하고 전화라도 같이 기도하고 이 COVID-19 통해서 교회들을 지금 종전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이 COVID 이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이 COVID를 통해서 이 교회들을 지금 종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 이걸 사용해가지고 너희들 일을 철저하게 해라.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추수꾼 역할을 이런 걸 깨달으면서 내가 제대로 해야겠구나 라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요. 네. 저는 그래 우리 교회 교인들은 주님 오시기 전에 장례식 없게 해주세요. 저는 이런 기도를 가끔 해요. 괜찮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장례식 없게 해주세요. 그 말은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개척해 하시고 그리고 30년 후에 요한을 통해서 아시아의 일곱 교회의 모습을 또 보여주시고 요한도 이 뜻을 잘 모르고 계시면서 그 후에 2000년 교회 지도자들도 이것을 잘 모르면서 있다가 주님의 재림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두 짐승을 보여주시면서 그 중에 두 번째 짐승이 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의 신비와 이게 연계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이 신비의 말씀을 잘 깨닫고 내 주변에 있는 주님의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잘 나눠주는 그러한 지혜자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신 대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상급을 받는 면류관을 받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꺾어서 새 생명 받으라 내게 본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반가시네 전사도 흠모하겠네 아무게 하루시 구주의 말씀에 세대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 찬송대로 사는 사람이야. 요 찬송대로. 이게 복 있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 딴 복을 찾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 다 신기로 잡는 거예요. 이 찬송대로 사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복된 자가 되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